군포 여대생 살해용의자 강호순이 2년여 동안 7명의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씨는 여성을 보면 살인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간 정치 군사적 합의사항에 대한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북방 한계선 침범이 있을 경우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처음으로 올해 마이너스 경제 성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해 경상수지가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